제1장입니다. 챕터 1. Whatever are we doing?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소개말입니다. 여기 코드 예제도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VS 코드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VS 코드를 작업 환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에디터가 있으면 선호하는 에디터를 쓰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시죠. 먼저 클래스에서 플럭이라고 하는 클래스, 컨스트럭터, 컨조인, 브리드, 다음에 플럭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6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해보니 컨솔로그 하면은 컨솔로그를 했을 때 요거 실행을 시켜 볼까요? 노드 CH01 하면 결과가 16이 나오는 게 아니라 32가 나와요. 그죠? 상당히 특이하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P 방식에 있어서 스테이트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멈춰보소. 여기는 코드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교재는 주소를 잠시 볼까요? 여기입니다. Mostly Etiquette GitBook.io GitBook.io예요. 여기 들어와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연습 문제도 같이 있어요. 연습 문제 풀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수업 받으시던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는 다들 수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과정을 더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픈에시 캠퍼스 들어오시면은 중등 1년차에 보시면은 수학의 구조 A, 수학의 구조 B, 알지브라 있죠? 여기에 있는 용어들, 여기에 있는 용어들이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똑같이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쓰는 교재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수학 교재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었어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도, 물론 강의는 한국어로 합니다. 강의는 한국어로 하니까 교재만 영어 교재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이 지금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 지금 이 교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잡는 교육 시간이잖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나중에 머신러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수학 수업에서 가르쳐주는 용어나 개념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의 구조에서 시, To Mock a Mockingbi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람다 캘큘러스 논리학이죠. 로직, 논리학인데 여기서 나오는 논리학 개념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나중에 머신러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논리학도 배우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들도 배우고 머신러닝의 기초도 닦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한국의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람다 캘큘러스라고 또 교재가 있어 수업이 있죠. 녹화 예정되어 있는데 녹화는 끝났습니다. 람다 캘큘러스 1 해서 녹화되어 있는 거 하루만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논리,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면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뭐냐니까 RxJS A와 B 중등 2년차 수업이 있습니다. A와 B 이것도 수업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RxJS 버전 6에요. 이전에 버전 5로 했던 거는 deprecate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리고 새로 녹화한 거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서 충분히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알겠군요. 그래서 자 거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공부들을 쭉 하면서 이 수업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초 정도는 다 마쳤다고 자바스크립트 기초라고 한다면 또 다시 돌아야 되겠네. 중등 1년차에 자바스크립트 B 있죠. 여기 B
넌 마쳤다고, 요 수업은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 기초적인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이번 수업은 그런 종류의 수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기초는 다 있다고 보고 여기 있는 코드들은 보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 있잖아요. 위에서 봤던 요 코드, 요 OP 방식의 코드예요. 그죠? 전형적인 OP 방식의 코드인데 요것을 좀 펑션으로 클래스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클래스죠. 요 플락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펑션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바꿔서 똑같은 기능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결과는 16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위에 있는 이 코드 비교를 해보시면 OP 방식과 펑셔널 방식의 차이점을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펑셔널 방식 일단 간결하죠. 간결하고 어쨌거나 용도는 목표는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값이 나와요. 16이라고 하는 정확한 값. 여기는 계산해 보시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6이 나와요. 그런데 컨솔로그에 보면 32가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큰 조인은 더하기고 말 그대로 더하기, 얘는 그냥 더하기 add고 얘는 multiply죠. multiply 그러니까 곱하기란 말이죠. 위에 것은 더하기고 그래서 곱하기 넣고 breed는 더하기 다음에 아니죠. breed는 곱하기죠. 곱하기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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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뭔가 복잡하고 요거는 일단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는 그대로 우리 원했던 대로 16이라는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을 다시 조금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니까 밑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add multiply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여기는 뭐 conjoin이라든가 breed라든가 이런 것들은 갈매기 때 세 때에만 적용되는 용어들인데 이렇게 add multiply 하게 되면은 범용 코드가 됐죠. 이제 그죠? 코드가 범용이 되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죠? 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드를 범용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범용.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에 한 번만 쓰고 말 코드는 작성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우리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앞으로 볼 기초적인 개념이 어소시에티브. 이걸 한국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A 요거는 요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얘와 같아지는 거고 커뮤터티브는 요거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X에 뭔가를 대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이덴티티죠. 그죠? 지금 위에 예제를 보시면 플락시가 제로잖아요. 여기 아이덴티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곱하기일 때는 아이덴티티가 제로가 아니고 1이게 되죠.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제각기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 디스트리뷰티브 이건 또 보시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되돌려 보시면은 여기에 이해시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소시에티브, 커뮤터티브, 아이덴티티, 디스트리뷰티브 이런 용어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공부하기 전에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도 이 용어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디 있나요? 수학의 구조 중등 1년차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이 용어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시간 투자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요걸 조금 더 또 다르게 고쳤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add, multiply 등등인데 보시면은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요거는 요거랑 같죠? 왜냐니까 플락시가 제로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add, plug a, plug c는 그냥 plug a와 같죠? 그죠? 치환이 되잖아요. 치환이 하니까 좀 더 짧게 배단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요것을 다시 distributive property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요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하기 플러스로 그냥 표시를 보십시오. 더하기와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풀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와 곱하기, add, multiply라고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와 곱하기,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istributive property죠. 그래서 지금 어디 중학교 1학년 수학이죠? 중학교 1학년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중1 수학이 functional programming의 기본이다. 라는 것이 제 차트 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